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베이블레드 버스트 쿼드 스트라이크 첫 방영이 있던 날인데 한번 대강 봤는데 시간도 길고 해서 전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리뷰하기는 힘들 것 같고 대충 어떤 내용인지만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어떤 마을에서 가면무도의 축제 같은 게 벌어지고 있어요. 바르토와 레드아이의 가면을 사서 즐기고 있는 어린이들도 보이고요. 벨 일행도 이 마을의 축제에 참여를 했는데 나름대로 소소하게 잘 즐기고 있는 모양이에요. 바르토는 이제 정체를 들키게 되면은 인파에 몰리게 될까봐 정체를 꽁꽁 숨기고 있는 와중인데 이제 이 마을에서 가면무도의 특별 이벤트 매치 같은 게 벌어지고 있었나봐요. 당일치기 이벤트성 토너먼트인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 개발된 쿼드 스트라이크 스타디움을 선보이는 자리인데 시연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와중에 란조를 지목했다가 해설위원이 바르토를 발견했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바르토가 난감해하니까 벨이 바르토의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바르토 머리띠 안 한 모습 오랜만에 보네요. 이왕 들킨 거 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르토는 이제 머리띠를 다시 쓰고서 세계 챔피언을 거치면서 쌓인 예능감을 발휘합니다. 자, 일단 얼티밋 발키리는 헤즈 브로제가 아니라 타카라토미 거네요. 쿼드 스트라이크 스타디움의 첫 시연을 멋지게 해내는 바르토. 스타디움을 가로지르면서 발키리 특유의 현란한 스피드와 기교를 보여주면서 모두를 놀라게 만드는데요. 이때 쿼드라가 뒤에서 바르토의 전력을 염탐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쿼드라의 오빠도 뒤에서 발키리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이렇게 가면무도의 토너먼트는 시작됐고 랭킹이 걸려있지 않으면 목숨 걸고 하지 않는 바르토는 참전하지 않습니다. 차례차례 예선전을 손쉽게 올라가고 있는 벨과 란조 그리고 쿼드라 그리고 이름 모를 블레이더. 어지간한 블레이더들은 상대가 되지 않을 텐데 벨과 란조가 이런데 참여하는 게 반칙이에요. 쿼드라는 배틀 내내 하나부터 넷까지 숫자를 세는데 넷을 세는 순간에 상대를 끝장내는 게 보통 루틴인 것 같아요. 어느덧 토너먼트는 준결승까지 왔고요. 벨은 란조에게 결승에 올라오면 박사를 내주겠다고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쿼드라가 난입해서 벨과 란조를 도발하고 갔는데요. 벨은 자기가 장난질을 했으면 했지 장난질을 당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흥분해서 쿼드라를 쫓아갔다가 퍼즐 문양이 있는 문 앞에서 퍼즐을 풀더니 함정에 빠져버린 벨. 아무래도 쿼드라가 이쪽으로 오도록 유인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벨은 함정에 빠져도 즐거워합니다. 벨이 바닥에 손을 댔는데 물결치듯이 파문이 생기기 시작해서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다며 즐거워하는 벨은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한편 란조의 토너먼트 준결승은 순조롭게 란조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벨의 차례인데 벨이 보이지 않자 바르토가 벨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동굴의 중심부에 벨이 도착하자 뭔가 벨에게 반응하듯이 유적지 같은 곳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쿼드라는 놀라고 있는데요. 한편 엄청난 진동이 울리더니 지하에 있던 네 가지 원소의 기둥들이 지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넉넉히 지켜보고만 있는 바르토와 일행들. 이때 유적이 발동되면서 스타디움은 지하로 내려가 버리고 벨과 쿼드라의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지하 유적에서 준결승을 치르게 된 벨과 쿼드라. 어차피 해야 될 승부기 때문에 여기서 준결승을 치르기로 하는데요. 쿼드라는 자신의 배인 라이트닝 판도라를 꺼내들며 넷을 세면 배틀은 끝나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데 쿼드라의 오빠인 팍스는 뭔가의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아마 이게 쿼드라의 네 가지 원소의 파라메터인 것 같아요. 아직은 평범한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벨과 쿼드라의 배틀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격돌부터 쿼드라는 숫자를 카운팅하기 시작합니다. 데인저러스 벨리알의 퍼펙트 기어를 파워로 밀어붙이면서 두 번째 숫자를 세는 쿼드라.
그리고 격돌 중에 벗어나서 가속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대시에리어로 엄청난 가속을 받으면서 라이트닝 판도라가 날아오르고 숫자 3을 세게 됩니다. 판도라의 공중공격에 벨도 맞대응해서 브이기어의 가속을 통해 단차를 타고 날아올라 공중공격으로 맞대응하게 되는데요. 쿼드라가 마지막 숫자 넷을 세며 벨리알과 격돌하게 됩니다. 공중에서의 격돌 후 벨리알이 오버피니시로 원포인트를 내주게 되는데요. 포인트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트 시키지 못했다는 데에서 분해하는 쿼드라. 뭔가 파워가 모자랐다고 하는데 다시 세컨드 배틀을 준비하는 두 사람. 뭔지 모를 힘을 쓰는 라이트닝 판도라에게 흥미를 갖는 바루토. 이때 전이가 불타오른 쿼드라의 전기 엘리멘탈이 최대치까지 그래프가 상승하게 됩니다. 다시 배틀은 재개됐고요. 다시 1부터 숫자를 카운팅하는 쿼드라. 이번엔 아예 벨이 시작부터 공중에서 찍어 누를 준비를 하는데요. 쿼드라는 벨의 공격에 맞춰 두 번째 숫자를 카운팅합니다. 벨은 초반부터 데인저러스 다이브를 통해서 공중에서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공격을 시도하죠. 데인저러스 다이브는 그래도 라샤드도 이겼던 기술이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라이트닝 판도라는 공격의 영향권에서 빠르게 벗어나 벨리알에게 질주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숫자를 카운팅하는 쿼드라. 라이트닝 판도라는 공중으로 치솟는데요. 그리고 아까와는 틀리게 네 번째 숫자를 카운팅하자마자 복장이 변형되는 쿼드라. 이 변형이 엘리멘털 파워가 뭐 충전이 과다하게 됐을 때 이뤄지는 것 같고요. 이때 신스를 불러낼 수 있는 모양이에요. 기본 속성인 번개 속성의 신스 소환신이고 아마 속성별로 모습이 조금씩 다르겠죠. 신스를 소환 후 역으로 하강 공격으로 벨리아를 버스트 시키는 판도라. 다이브 공격을 간파당하고 버스트까지 당했다는 사실에 놀라는 벨. 그리고 포인트 3대0으로 쿼드라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쿼드라가 발현하게 된 엘리멘탈 파워에 뭔가 충분한 데이터를 얻었다는 표정의 팍스. 벨은 패배했다는 것이 분하지만 패배한 것이 아니고 이길 준비를 했을 뿐이라며 다시 한번 붙자고 하는데요. 이때 그냥 가버리는 쿼드라를 쫓아서 벨이 따라가게 됩니다. 쿼드라와 결승전을 치러야 하는데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부전승으로 챔피언이 된 란조. 뭔가 이런 형태의 우승을 바라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승한 건 한 거니까 씁쓸한 표정으로 챔피언 벨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판도라에게 다시 리벤지를 다짐하게 되는 벨의 모습으로 이번 화는 마무리가 됩니다.